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고스트헌터 즐겨볼건데 기어카리 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기어카리 2가 유튜브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봤는데 나름 재밌던데요? 거의 뭐 진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강림이랑 하리랑 막 에에에에에 하고 현우랑 또 가은이가 근데 아직 1화라서 본격적인 스토리는 진행은 안 된 것 같고 약간 프롤로그 느낌으로 보여줬거든요. 오늘 어찌됐든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저번 시간에 박주민 S급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포획을 하는데 성공을 했었죠. 우리 S급 동생도 잡혔는데 누나 어딨나요? 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나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A급인 주민 누나 박수현이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좋아, 그래도 A급이니까 굉장히 빨리 나오겠죠? 나는 아니야. 저번 시간에 박주민이 S급인데도 불구하고 또갱이보다 먼저 출석하는 바람에 우리 또갱이 얼굴을 못 봤거든요? 우리 또갱이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바로 나오는 거 보세요. 아유, 또갱아, 너는 하루쯤 뭐 결석해도 전혀 뭐라고 안 하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또갱이. 자, 일단은 첫 스타트가 바로 떡갱이로 시작을 해버렸네요. 빠르게 두들겨 뱀니다. 떡갱이 엘로와 너네 거야. 오이, 일단은 가볍게 떡갱이 출석 완료. 자, 오늘은 어떤 고정 리스트들이 또 등장을 할까요? 보나마나, 또문클로스, 또둑시니, 똥파리. 얘네 세 명은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잠깐만, 똥파리가 나왔는데 불나방이 세트로 안 나와? 진짜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약간 그 또랜더맨도 거의 안 보이고 불나방도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뭔가 대변화의 흐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유, A급인데 야, 네 동생도 빨리 나왔는데 숨겨주지 말고 너가 좀 숨으면 안 될까? 어디 저기 구석에 숨어가지고 평생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누나야, 누나야. 뭐야? 왜 아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누군데? 뭐지? 불가사리가 아무 음성이 안 나오지? 괜찮습니다. 오늘 무조건 잡는다는 마인드예요. 내 소중한 반지. 반지 좀 그만 찾으시면 안 될까요? 뭐 맨날 잃어버려요. 에? 저기요, 송강씨 씨. 그 반지 얼만데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반지 갖고 다시는 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화나신 건 아니죠? 아, 예. 그럼 제가 대신 잡아드리겠습니다. 방금 깜짝 놀랐네. 그 반지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였나봐요. 그게 얘기하자마자 띵 나가버리네, 핸드폰이.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당분간 얼굴 보지 맙시다. 이거 뭐지? 아이고, 카키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 아니, 그래도 A급 중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각기였는데, 아니, X 시리즈가 나온 이후로 얼굴을 보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고민 있으면은 다 들어줄게. 각기야, 그 또갱이랑 같이 손잡고 잘 와야 된다. 알았지? 각기 잡아주고, 요. 설마, 똥파리? 아이고, 야, 야, 시도스야. 야, 오늘이 진짜 완전 출석 그 자체네. 먼저 1등으로 다 정규 회장을 노리고 있는 또갱이 바로 출석해주고 다음은 누구일려나 이거? 누나야, 좀 일찍 나와도 돼. 아, 큰일났다. 아, 이거 지금 전학생 온다고 그 쩌리들이 지금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안 그래도 자기네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슬슬 중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나 잡고 갈 거야. 방해하지 마. 아니, 투옥신이야! 너 여기서 뭐해? 아, 확실히 고스트 X가 추가된 이후로 S급이 그냥 겁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때 너가 정말 최강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냐? 그래도 투옥신이는 끝판왕 대우 해줍시다.
좋아. 와, 두억씩도 네 마리는 잡았네. 꽤 많이 잡았구나. 야, 거기 지각생들도 이제 빨리 와가지고 앉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일단 앉아. 네가 니네들이 와야지 전학생이 들어올 거 아니야. 어? 나왔구나. 코난 범인. 도둑신이. 그냥 이름을 도둑신이로 바꿔버리기 전에 그만 나와라 너. 어? 아이고, 시작됐다. 똥파리가 나왔다는 거는 네, 제대로 출석 흐름 잡힌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자. 어떤? 소중한 내 반지. 제가 찾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새 또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시면 잘 관수를 하셔야죠. 에? 아, 몰라요. 이미 알아서 찾으세요. 잠깐만, 오늘 느낌이 안 좋다. 이러다 X 시리즈도 보겠네요. 아니, 이 팔이 이 스택 쌓였어요. 어? 어떤 소중한 내 반지. 아니, 저기 우리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어쩌라고요? 어디서 잃어버리지는 알려줘야지 뭐 찾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 뜬금없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소중한 내 반지. 어차피 또 나오실 거잖아요. 스킵합니다. 아이고, 불나방! 하! 오랜만이다. 야, 네 똥파리 친구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맨날 둘이 세트로 나왔다가 왜 요새는 혼자만 나오냐고. 너네 둘이 싸웠니, 혹시? 항상 같이 다니던 그들의 우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누나야, 동생이 애타게 찾고 있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허, 망부와 망해라! 아니, 오늘 뭐죠, 이거? 아니, 너조차 이제 또학신이야, 또학신이? 아니, 얘를 오늘 두 번이나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야! 야! 아! 아니, 너 S급 맞아? 아니, 그나저나 왜 누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너 나오는 건 좋은데 네 누나 어딨어? 그거 생각지도 못하게 A급이 제 발목을 잡네요. 아니, 솔직히 A급이라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S급보다 더한데? 일단 박주민 잡으면은 그 누나 나오겠죠. 자, 지금 나오라는 그 박수현, 주민이 누나 는 안 나오고 박주민이 뜬금없이 또 튀어나와 버렸네요. 아, A급인데 좀 나오자. 이제 유튜브가 다 잡혔다. 이제 나오기만 하자. 저는 A급이라 해가지고 그냥 뭐 한 시간 정도 잡으면 잡겠지 했는데 아니었네요. 지금 도깨비 연만 200개가 갈려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아우! 진짜! 왜 이제 나오는 거야? 더럽게 안 나오네. 이거 누가 보면 박수현이 SS급인 줄 알겠어요. 에? 와, 근데 이거 느낌 잘 살리긴 했네요. 그 기억하리에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게 썩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피예요. 피로 이렇게 샥! 입이 지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주민 누나! 어쨌든 빨리 잡아봅시다. 주민 누나 일로 와. 건드리지 마! 물부족으로 다가 후들겨 업합니다. 똑똑똑똑똑. 이렇게 해서 개고생했지만 주민 누나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로 와, 너 내 거야! 그렇지. 야! 오, 주민 누나 획득. 주민 누나 얻을 때 동안 박주민은 두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주민 누나.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막을 거야. 나는 주민이 누나라고. 혹시 게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기. 이런 걸 빙이라고 하지. 빙이? 딸기는요? 예. 염력 공격! 예, 주민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박수연입니다. 와, 뭐 근데 왜 박수연 냅두고 주민 누나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비중이 적어서 그런가? 자, 주민 누나 필살기 한번 보러 갑시다. Let's go. 주민 누나! 박수현 필살기 발동! 뿅! 괴를 건드리지 마! 괴를 건드리지 마!
주민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 박주민 그 동생이죠. 동생을 굉장히 아끼는 누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박주민이랑 그리고 오늘을 해서 주민 누나까지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요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휴지 영상 보시고 버프 오지게 받으셔서 박주민이랑 주민 누나 전부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